아야야야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싸가 메이커스님 4년 구독 고맙습니다.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뿅희님 9개월 구독 하셨습니다. 16개월 구독 하셨습니다. 아니요, 1월부터 동시 송출입니다. 19개월 구독 영걸매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랑 동시 송출합니다. 동시 송출은 시험 송출입니다. 계속 두 개 갈지 유튜브만 갈지는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트위치는 4년간 했는데 트위치가 보기가 더 편하다는 분 때문에 그냥 냅두는 거지 새로 뭐 개척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보기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아 답답해.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그만하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그만하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이 너무 많은데요?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그만하세요.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거 아예 안 띄우고 언급도 안 하면 다들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그냥 후원을 하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광고 나오는 게 싫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기능성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기능성 때문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좀 그렇다 이 말이죠.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만간입니다. 12월까지 하고 구독 없어지면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시송출이면 구독 없어집니다. 그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몇번 말한 것 같은데, 생방송 특성상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년까지만 트위치에서 단독 송출을 끝내고 2023년부터는 유튜브에서 할 겁니다. 이유는요, 그냥 트위치 하는 게 짜증나서, 트위치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요. 뭐 유튜브로부터 뭘 받거나 뭐 그래서 이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하려고 했는데, 트위치에서 보는 게더 편하다고 4년 동안 보신 분들, 5년 동안 보신 분들이 그냥 눈딱 감고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마침 유튜브도 좀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동시송출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내가 뭐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100%내 맘대로 해도 뭐 뭐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회원분들의 의견이 그 많다면 좀 반영은 해봐서 신용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하고 동시송출이 그래도 불편하다. 왜냐하면 막 채팅창이나 이런 게막 난립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봐주고 저기는 못 봐주고 할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용만 하고 정 불편하다 그러면 유튜브 그래도 뭐좀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동시송출 요렇게 굳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불편한데 트위치가 불편하다는 게뭔 소리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으로 일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를 여러 번 말할 수가 없으니까 치마 하나 이런 데다가 문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구독이 또 계속 생겨서 그래서 구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구독이 1개월짜리인데 내년부터는 동시송출을 하기 때문에 구독이 띄어집니다. 띄어지니까 손해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씩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6개월씩 하신 분들은 원래 제가 그냥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환불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서 환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는 이제 자동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아니 2022년까지 2023년 1월까지 침투부 카페 운영 종료합니다. 한 4년간 썼는데요. 많이 썼습니다. 오손도손한 분위기가 제법 일품이었던 침투부 카페. 1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새로 글쓰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댓글은 살려둘까 말까 하는데 댓글 살려둘까? 댓글은 살려둘 수도 있습니다. 댓글 쓰기는 뭐 아무튼 열람하실 수 있게끔 보는 거는 되게끔 동결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댓글도 안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침하에서 카페에 네. 치마에 침착맨 나라에 다 그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시판별로 보기도 있기 때문에 치마 침착맨 나라 보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만비트 후원 간달프 더블링이 만비트 후원 고맙습니다. 만비트 구독 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티마에 가보면 구독 감사합니다. 요걸 누르잖아요. 요걸 누르면 침착맨 나라 전체 게시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팬아트나 이런 걸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즐겨찾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즐겨찾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즐겨찾기는 이제 북마크 바처럼 최근 방문 위에다 하나를 모바일처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편하게 침착맨 나라 전체 글로 가서, 지금은 여기 즐겨찾기에 따로 있는데, 여기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많이 늘어났는데 그 게시판들이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포인트 18,938포인트는요. 놀랍게도 제가 파밍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샘내지 마십시오. 제가 개식을 하고 댓글로 해서 파밍한 거니까. 아, 쭈영 오셨네요. 아, 쭈영도 구독을 하셨네요. 아, 끝난다니까 왜 구독을 하는 거야? 구독 빨리 끄세요. 자동임. 그러니까 자동을 끄라고. 자동임 죽을 때까지 낼 거예요? 자동 납부면 그냥 계속 내? 끌 줄 모름? 자, 끄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의 대가리를 누릅니다. 오른쪽 대가리. 대가리를 눌러요. 뭐가 나와요? 정기 구독이 나옵니다. 정기 구독이 누르면 매직박이 나옵니다. 내 정기 구독네요. 매직박. 철면수지 두 개가 뜨는데요. 안타깝게 이거는 자기 채널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호민형만 없습니다. 호민형 하다가 내가 요즘에 안 가가지고 안 했어요. 왜냐면 나랑 방송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보질 못해.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변 지인들 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서로 안 하고 안 주면 되는데 왜 서로 하고 서로 해서 서로 하고 서로 해서 왜 트위치에 50%만 떼지? 굳이 우리 하지 말자. 근데 호민이 형이 말을 안 듣는 거야. 호민이 형이 내가 그 지능검도 줘가지고 그 아이디에 티도 나잖아. 이거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하냐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있는데 내 구독 내용에서 이거였나? 여기서 이걸 톱니를 눌러서 갱신 안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환불 요청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눌러주세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독 갱신 안 하면 뭐 가입하자마자 요걸 꺼놓잖아요? 그러면 한 달은 가고 그 다음에 갱신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시 구독을 하고 이걸 꺼놉니다. 저는 항상 꺼놔요. 항상 꺼놔 난. 가입하자마자. 나 이제 환불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직박이 형은 제가 왜 했냐? 종수는 제가 방송을 너무 자주 가가지고 좀 이용료 개념으로 낸 거고, 직박이 형은 내가 왜 했냐면은 너무 오래 했어요. 직박이 형은 한 5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했습니다. 미안해서. 미안해서. 5개월 구독하자. 그래서 두 명만 했어요. 두 명만. 직박이 형은 5년 넘었어. 호민이 형도 4년 넘었는데. 제일 오래 한 지인 대표로 그냥 한명한 겁니다. 껐습니다. 근데 내년 5월까지 구독 효과가 유지된대요. 왜 6개월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을 환불을 하세요, 그거는. 환불하세요, 환불. 6개월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드렸어요. 환불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눌러서. 아, 난 톱니가 없어. 톱니가 없어요. 종수 거를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있어요. 어떻게 가냐. 오른쪽 트위치 오른쪽 가면은 대가리가 있어. 내 대가리 정기 구독으로 갑니다. 내 구독 내용이 있어요. 매직팍 철면수심 침착맨은 자기 채널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누르고 구독 갱신 안함 누르거나 6개월치를 했다 환불 요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송출하면 트위치 광고가 안 나오나요? 동시송출하면 트위치 광고 나오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제 없어지죠. 구독이 없어지니까. 이제 무조건 봐야 되죠. 아, 터보. 아, 맞아. 다시 보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외국인 방송도 못 봄. 왜 그런 거임? 근데 이거는 망 사용료랑은 다른 문제라고 들었어요. 망 사용료랑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뭐 망사용료 때문은 아니고 그거 뭐 아무튼 뭐 있대. 다른 거래. 그래서 이거는 뭐좀 그거 하죠. 트위치에서는 뭐 까라면 까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가 있고 근데 트위치가 하는 게 짜증나냐고요? 아니, 이 과정이 그렇잖아. 미리 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갑자기 막 덜컥 그냥 쏴버리면 어떡해. 아, 트위치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근데 미리 어떻게 알려주냐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그 작성했을 거 아니야, 글을. 안내문을. 그러면은 오늘 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요. 또 시청자분께서 하나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인 설명회라고.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게임 잡지 살펴보기 재밌었잖아요. 시간이 남는다면은 옛날 신문, 옛날부터 이제 네이버에 신문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읽을까 말까 하다가 게임 잡지 재밌게 보시길래 옛날 신문도 좀 같이 보는 걸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밥이 근데 한 30분, 40분 돼가지고 애매하거든요. 좀 기다리면서 근황 얘기 좀 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한자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게그뭐 이런 식이에요. 뭐 간략하게 뭐좀 보여드리자면은 뭐 1988년 마이클 잭슨 영화 문워커 완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누르면은 요거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옛날에 가끔씩 봤거든요. 재밌는 게 많아요. 광고도 다 실려가지고 아카이브죠, 아카이브. 요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 이거를 한글로 다 해준 거예요. 보기 좋게. 이것만 보면 보기 힘들잖아. 이것만 보면 보기 힘들다고. 요거는 그래도 가로쓰기네. 가로쓰기가 있고, 여기 이제 세로쓰기인데. 옛날 신문들. 옛날에 신문들 이렇게 그 찾아서 보는 재미가 또 있었잖아요. 또, 이렇게. 이런 거. 테크닉 러브체어. 이런 거. 그래서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닉 이분 러브체어 같은 거. 자, 요거 요 정도? 요 정도. 오늘 뭐밥뭐뭐뭐 먹지? 아, 뭐, 아, 그리고 그거 제가 요거를 안내를 좀 늦었어요. 요게 바로 그게 있어가지고 기어령이 보내준 건데 특그 굿즈가 나왔는데 요거 시청자분이 십장생도를 하나 그려주셨더라고요. 요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림을 하나씩 보내주셨더라고요. 요거랑 큰 거, 큰 것도 있어. 되게 이쁘죠? 요거 뒤에다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 형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통천한테도 설명을 해줬는데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는 게 어딨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어딨고. 그러면 다 기어령은 500개, 5만 개다 보내야 되는데. 그쵸. 원래는 이제 기어령이 한번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보내준 거지. 아니 갖고 싶다고 한건 아니고 그냥 없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없다고 한걸 외쳐요 채팅창에. 어, 난 없는데 하고 말로 하면 되잖아. 왜 채팅으로 한자 한자 난 없는데 몇 자야 그걸 왜 치냐고. 아니 난 갖고 싶다고 한건 아니고 이게 지금 하고 있겠죠? 아니 나는 갖고 싶다고 한건 아니고 아니 그냥 없다고 한 건데. 왜냐면 없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저거 두개 있으니까. 아, 큰거 하나 드릴게요. 큰거 하나.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거 큰 거. 요거 드릴 테니까 진정하시고. 아니 그 달라고 한건 아닌데. 아니 그 필요하다고 한건 아니고. 아무튼 저거 그저 지금 원래 벽에다 걸어놨다가 소개하려고 띄워온 거예요. 요거였나? 요거 걸었었죠? 요거를 주시고 요거는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니 잘 걸어두세요. 전 단명할게요. 아니 그저큰거 드린다니까. 큰 거, 큰 거. 특티도 없다고요? 아 그래? 아, 나 특티 갈아입어야겠다. 아, 진짜 예쁜데, 특티.
아 요거 아 요거 후드 굉장히 예쁘거든요. 등에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왜술 마시자고 거의 안 마셔. 자 이렇게 어? 얼마나 이뻐요. 늘은 그래서 특티 없어서 오늘 맨몸에 잠바만 입고. 아니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거 입으시면 돼요. 앞에 로고는 여기 그 십장생도에 있는 사슴이에요. 그 십장생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넣은 거야. 아 이쁘네요. 아니 그 있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여분 있어요, 여분. 그 원래 그 기어령이 안 아팠으면 형 와가지고 받았을 텐데, 그죠? 자. 베인소맨. 베인소맨. 진짜 베인소맨 미치겠다.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로 준비하셨을 수도 있지. 그걸 왜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인소맨 안 봤어요. 체인소맨 인기 많잖아. 넷플릭스도 있잖아. 베인소맨. 택? 아, 여기가 간지인데? 여기. 이렇게. 약간 귀걸이 효과. 귀걸이 효과도 있잖아. 아무튼 요거 다음 요번 주 금요일 금요일날 오시거든요. 요번 주어 일일 DJ 그 김풍 작가님 요번 달거 오시는데 호민이 형도 놀러 오셔가지고 그때 그 액자랑 빼놓을 테니까 액자 빼놓을 테니까 옷하고 가져갔어요. 아 공지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 다 가져가도 되냐고요? 아, 뭐, 다 가져가도 돼요, 근데. 다 가져가면, 기어리 형이 좀 약간, 마드자루 하나. 마드자루가 뭐야? 마드자루 하나 가져간다는 게 뭐야? 포대자루? 포대자루, 아. 그걸 마대자루라고 그래? 마대자루는, 그, 뭐야. 대걸레 할때 마대자루 아니야? 아닌가? 아, 가져오세요. 아 정말 베인소맨 베인소맨 금요일날 출격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마대자루 검색해 보세요. 아 이게 마대자루구나. 아 요거 낙엽 넣는 거. 근데 마대자루라고 그래? 그리고 저는 어저께 그거 하고 근황 뭐 알려드릴 게뭐 있나?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마대라고 했는데 자루가 붙으니까 나는 이게 뭐 작대기가 생각났어. 딱히 없네요. 아 그리고 그 저번 주 그 목요일 날 그 옵카페 시즌 2 그거 공지했는데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옷카페 시즌 2 해달라고 왜 자꾸 하는 거? 너무 번개였어? 그때도 시간 못 내면 뭐 다른 날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시간 못 내. 그때도 시간 못 내면 나중에도 시간 못 내요. 그 카페 치마에다가 남겼었죠. 옷카페 시즌 2 했는데 막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막 하진 않더라고요. 아주 풍이 형 잘 됐으면 시즌 3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1월에 촬영 들어갑니다. 병건이네 민박. 병건이네 게스트하우스. 시즌 1때도 니들이 시간 안내서 종료했잖아요. 나쁜 놈들아. 그니까 시즌 1은 그럼 왜 종료됐냐? 시즌 2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시즌 1은 왜 24시간 한결같이 거기 있었는데? 그니까 다 핑계라는 거야 내 말은. 어?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거는 없어. 그냥 덜 중요할 뿐이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걸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거고 덜 중요한 걸 미루다가 안 하는 거지. 그 옷카페 시즌 2 시간 공지했어도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저 갔냐고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안 간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몇 명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 놓고 옷카페 시즌 2를 해달라고? 조미님이 할 말 있다고요? 노쇼하면 어떻게 해요? 특티처럼 베이소맨. 베이소맨이 할 말 있대. 통천 카레는 공지에서 성황리에 맞췄잖아. 통천은 카레 치마에 올렸나? 치마에 안 올렸을걸? 인스타에만 올렸지 않아? 그니까 인스타에만 올렸잖아. 풍이 형은 인스타랑 치마에 둘 다 올렸잖아. 치마에 어디에 올렸음? 그 심지어 호민이 형이 올렸어요. 리얼 왜 못 봤지? 시간 지나서 지웠거든요. 두 시간만 열어놨어. 늦었어. 그렇게 간절히 바랬으면 어? 두 시간을 어? 알려줘도 바로 딱 눈치채고 왔어야죠. 늦었어. 기회 끝이야. 옷카페 시즌 3 없어 이제. 시즌 2 없어.
이제 트위치식 통보가 얼마나 열받는지 알겠죠. 바로 이해되죠. 왜 우리한테 이러는데? 내가 안 했어. 풍영했어. 아 내가 옷카페 뭐 주인이야?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내가 2시간만 열라고 했냐고. 내가 근데 왜 혼났냐고? 그러니까 그 전무님한테 열어달라고 계속 해놓고 하는 걸 이제 제 옆에 제 3자 마을 노인의 입장으로서 어? 일갈한 거지 일갈. 잘 먹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이거. 야 겨울에 어? 추운 겨울에 저 와우 못해요. 와우 시간 없어요. 시간 없다는 거 핑계야. 네, 중요한 일 우선순위에서 떨어져요. 와우는 제 인생에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안 중요한 일에 포함돼요. 와우는 그래서 안 해요. 자 이건 장칼국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씨 야무진데요? 야무진데? 어? 야, 씨. 야무져, 어? 이거, 강원도는 이게 기본이라며? 이건, 이걸 장칼국수라고 안 한대. 그냥 칼국수라고 한대. 왜냐? 이게 기본이니까. 막걸리 먹으면 안 되나? 나 저녁에 또 일 있어요. 나 어저께 소마미 먹던 닭발 한 11시에 들어와가지고 미친듯이 주워먹었거든? 배아파. 그거 뭐 먹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쿠켓 닭발이 아직 남아가지고 냉동실에 있던 거 돌려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는데 너무 매워. 칼국수를 그냥 칼국수는 없애야 돼. 다 장칼국수로 바꿔버려야 돼.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냥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장칼국수를 더 좋아해. 아니 왜냐면 장칼국수가 더 맛있잖아 그냥 칼국수보다. 야 미쳤다. 근데 이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그냥 먹을 수가 없겠다. 이거 술 아니에요. 다 머리카락 이거 하나하나 다 길러가지고 그 한 거예요.
채워든 거예요. 바짝 깎으면 다시 침숭이 돼요. 그 LA 어게인 미국 춤 추고 호민이 형 혓바닥 내밀었던 그 뭐지? 그 뭐였더라? 미남 컨테스트였나? 뭐였지? 우리 그 했던 거? 옹냥이랑 했던 거? 무슨 컨테스트 했었거든? 매력 어필 시간? 매력 어필 시간 하다가 매력 어필 시간 하다가 나온 거였는데 야씨 이거는 국물을 그냥 남기는 게 죄악이다. 이 떡국 국물, 그죠? 떡국도 이렇게 해야 돼. 장떡국. 어? 어, 장떡국 잘 되겠다. 아, 원래 있어요? 아, 원래 있대. 있어? 원래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장떡국 없네. 없어. 아, 장떡국 한 그릇 하셔요. 장떡국 얼큰하고 구수해서 더 맛있는 떡국. 있네. 어? 떡국으로 하죠. 떡국인데 떡을 떡볶이 떡으로 해. 장떡볶이. 그것도 있다고? 장떡볶이가? 맛이 다르잖아. 국물 떡볶이랑은 맛이 다르지. 떡볶인데 하얀 떡볶이 떡국 그 베이스로 해서 하얀 국물 떡볶이 어때? 있어? 칼국수랑 닭에다가 떡볶이 해가지고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 나 이거 머리가 자꾸 내려가지고. 닭떡볶이가 있다고? 그럼 면을 이거 옥수수 면으로 해서 하는 건 어때? 옥수수면으로 있어요? 양꼬치집에? 아 그거 온면 그거 온면이야 온면.
어, 옥수수면, 온면. 아, 그 닭하고 닭 이 국물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완전 이거 어때? 부대찌개처럼 다 때려 박는 거야. 근데 어떻게 때려 박냐면은 그 밀가루 종류는 다 때려 박아. 그래서 칼국수 면, 수제비, 떡볶이 떡, 온면, 온 그 옥수수면, 그리고 쫄면에 그 탱글탱글한 이상한 그 그 뭐지? 우무로 만드는 거 뭐지? 우무로 만드는 거? 우무로 만드는 거. 곤약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때? 그거 없지? 후원 감사합니다. 이 베이스로 이 떡국 이 계란 이 국물 이거 베이스로 멸치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다 이거랑 어울리는데? 이 베이스랑? 이름은 밀가루 나라. 아니면 닭 한 마리처럼 밀 한 마리. 밀 한 마리 어때? 밀 하우스 어때? 밀 하우스. 어. 좋다. 밀 하우스. 그리고 그 사장님 그 밀하우스 분장하고 사모님도 그 있잖아 그 소라빵으로 분장하고 아 있어요? 밀하우스가 있다. 밀하우스가 있어요? 은평구에 있다고요? 이러니까 사업하는 게 힘든 거야. 응? 이 기깔나는 아이디어를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야 돼. 응? 지도에 쳐보니까 있대잖아.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서 동시간대에
두 명은 더 생각한대. 아무리 기깔난 아이디어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옷 카페가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야. 생각만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어. 생각만 하고 전문님만 했을 수도 있어. 미쳤다. 처음에 먹을 때부터 면만 건져내고 먹었어야 됐어. 그래서 이 시국물 남겼어야 됐어. 야, 이건 밥을 먹어야겠는데, 이건 진짜로? 너무 배불러. 양이 너무 많아. 야, 이거 미쳤다. 어? 이거 진짜 칼국수 장칼국수로 다 바꿔야 돼. 이거 통일해야 돼. 그럼 소영이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못 먹잖아. 소영이는. 난 사골 칼국수가 좋아. 난 장이 싫다고요. 아니 먹어봐. 먹으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아 이게 봐봐. 이거 먹으니까 매운 게 있으니까 몸이 따뜻해지잖아. 응?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장칼국수는 바지락으로 안 해요? 이거 장칼국수도 바지락으로 할 수 있잖아. 못할 거 없지, 못할 거 없지. 응? 이제 석대역 무명 칼국수 있죠. 거의 닭 칼국수랑 해물 칼국수 팔거든요. 근데 나는 닭 칼국수가 더 맛있던데. 둘 다 맛있는데 닭육수가 사기야. 애인 맛이라 그럼.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게 칼로리 덩어리야. 국물을 먹어야지 이 에너지가 생겨. 겨울에 막 춥잖아. 이런 거 체온 뺏기고 이런 거 다 이걸로 그 어? 버텨야 된다고. 이게 어? 이게 에너지 음료지. 이게 에너지 음료야. 별게 아니야. 여기 다 넣고 어? 푹 끓여가지고 여기로 다 새 나갔어. 이게 다 질질 샜다고 여기 영양분이. 응? 칼로리랑. 신부전 음료래. 신부전 음료.
아, 나트륨 왜 이렇게 마시냐 오늘. 오늘 나트륨 왜 이렇게 땡기지? 아, 오늘 맛있다 이건. 나트륨 많이 먹으면 좀 붓는 것 같아. 길냥이들처럼 길냥이들 인간 음식 먹어가지고 붓잖아. 아우 잘 먹었다. 단 걸로 밸런스 맞추실까? 아 그럴까요? 아 호민이 형, 아 굿 아이디어. 아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 먹지? 어? 이거 소영이 갖다 줄까? 색칠해서 캡틴 아메리카 방패 만들기 하라고? 포스트 어벤져. 이 색칠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봐. 아 근데 국물 버리면 류진열님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벙철이가 나 프렌치파이 좋아한다고 생일 선물로 줬어요. 내가 원래 과자 안 먹는데 요즘에 과자 줄이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선물로 줬는데 무시할 수 없죠. 프렌치파이 뽀개기 해야겠다. 먹부림. 야 이거 옛날에 이거 하나에 두 개 들어가 있었고 여기 투명했었는데 알죠? 이제 이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잼도 무슨 햄스터가 그 뭐야 개워낸 것 같이 살짝 있어. 좀 많네?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 늘렸나봐. 옛날에 진짜 별로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우 너무 맛있다. 사과랑 딸기랑 그래도 딸기지 그치? 마대샤를 담아도 되나요? 페인소맨 페인소맨 출동. 사과가 근본이라고? 뭔 소리야? 딸기 사과는 있지도 않았어 옛날에. 진짜 이거 근본도 없어. 이거 그 족보도 없는 애야 얜. 후원 감사합니다. 프렌치파이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
치우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치우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맛을 내가 싫어한 적은 없었거든? 남의 집보다는 남의 집 차. 집은 청소기로 쉽게 청소할 수 있으니까 남의 집 차에서 해야 돼. 그래서 시트 그 틈에 다 들어가야 돼. 시트 틈에. 그 뒷좌석에 이렇게 이렇게 등받이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요 부분 들어가는 데 있지. 그리고 여기 좌석 옆에 좌석 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다 껴 들어가게. 그리고 푹썩 앉으면 틈이 풀썩 벗어나면서 벌어지면서 쑥 다 들어. 그리고 여기에 막 흘리면서 먹지. 그럼 일어나면서 떨어서 바닥에. 그리고 먹던 거 막 손으로 막 그 옆에 차문 막 열고 해가지고 거기 그 홈 있죠? 거기에 과자가루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랑 그 앞에 조수석하고 운전석 그 의자 뒤에 있는 그 지도 넣는 거 있죠? 수납 공간. 거기에 가루 다 집어넣고. 야, 씨. 진짜 과자가 진짜 영양가만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뭘 다 먹기 도전이에요, 이거를. 어? 도전도 아니야, 이건. 참는 거지. 다 안 먹기 도전이야, 다 안 먹기 도전. 아,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양이. 프렌치파이가 처음에 이제 단맛에 집중하게 돼 있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64겹의 파이 위에 사과잼이 가득 이렇게 써있죠. 이 64겹의 파이가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진국입니다.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갔을 때 주로 이제 먹고 집에서는 어떻게 먹냐? 딱 이렇게 뜯고 잼 부분을 이렇게 딱 벌려. 그럼 쭉 늘어나. 그죠? 그럼 이제 딱 뛸 수가 있어. 이렇게 뛰고 싱크대 가서 목을 거북목을 해가지고 싱크대 앞에서 막 아래 음식물 그 개수대 막 찌꺼기 막 엄청 많은데 아니면 변기 앞에서 그리고 변기 앞에서 먹고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변기 앞에서 먹고 포인트 물 내리면 안 돼. 이것만 먹고 물 내리면 물 아까워서 가루만 둥둥 떠 있을 때는 물 내리면 안 돼. 류 선생이 기겁을 한다고? 류진열 배우님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하시지. 모아서 내리니까 좋아하시지. 환경을 지키는데. 나 아까 장칼국수 먹을 때 배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식기는 그걸로 한 거 봤죠?
나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소 때 샤워장이 신교대에서 쭈르륵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쭈르륵 이제 씻었는데 누가 갑자기 혼나, 알몸으로 혼나,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알몸으로 혼났어. 그래서 내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진짜 서럽겠다 나 그 생각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지른 일은 이제 일단 차치하고라도 알몸으로 혼나는 게 너무 수치스럽잖아. 일단 알몸으로 혼나는 게 아 갑자기 생각나네. 삼투압을 맞춘 것 뿐이래. 그래, 그 같이 쓰는 건데 하면 안 되지. 아, 귀엽게. 몇 개야? 15개. 지금 여기 과반수 이상이 예, 시청자가 베드라지 분들의 존보이드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소통에 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그 뭔 게임인지는 아는데 그게 같이 하면 재밌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 게임인지 하는 거는 봤는데 그냥 계속 그냥 막 뭐 어디 들어가서 막 그 파밍을 하고 뭐 어떻게 하던데 그게 어떤 중독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해봐야 아는 건가? 약간 뱀서도 하기 전에는 몰랐잖아. 근데 해보니까 이제 그 중독성을 알잖아. 멀티 돼요. 막 같이 해요. 막 사람들끼리. 근데 존보이드는 진짜 호민형이 하면 진짜 개웃길 것 같은데? 베인소맨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베인소맨 살아남기? 형 그거 한번 해봐요. 좀 히트 칠 것 같은데? 베인소맨 아니 그 호민이형 그 호민이형 GTA도 시켜봐야 돼. GTA 호민이형 GTA도 웃길 것 같아. 그래 내가 그거는 봤거든? 그 유로트럭? 유로트럭보다 GTA 옛날 했었나? 형? 생전 특화라서 잘해서 더 재미래. 그니까 그걸 봐야 돼. 처음에는 GTA를 하면은 막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나처럼 막 지키려고 하다가 다 지키면서 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게임이 GTA가 하다보면 이제 죽이는 거에 눈을 떠 죽인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한번 양말 벗겨져가지고 그 개봉됐을 때를 보고 싶어. 아니 나 지킨 적 많아. 나 초반에 막 지켰었어.
그래서 호민이 형 그거 GTA 아니면은 아니 호민이 형이 그걸 해봐요. 그 뭐야 존보이드 그 뭐지 프로젝트인가? 존보이드 그거를 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그러면 베드라지 할 수도 있지. 아니 그거 뭐 하루면 하루만 해도 되잖아. 그쵸? 막 이어서 하는 거야? 이어서? 그니까 나도 하는 거지. 나도 호민이 형이 먼저 하고. 포도네님이 서버를 했었대. 서버를 파사하는 건가 봐. 원량이 형도 좀 했었고. 서버를 하려면 계속 해놔야 되나? 마크 같지? 베드라지 마크도 재밌을 것 같아, 그지? 베드라 호민이 형, 호민이 형, 호민이 형 농작물 다 훔쳐. 호민이 형 농작물 다 처리해가면. 그 뭐야? 그거 다 따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베인소맨 아니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죠? 분명히 내가 어저께 여기 별을 심었는데 아니 이게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그러고 나서 누가 서리에 간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럼 뭐해? 어? 농사 지으면 뭐해? 누가 다 훔쳐갈 건데. 그걸로 한 이틀하고. 아우. 농사 다 지으면 뭐하냐고. 농사 다 지으면 뭐하냐고. 아. 아 근데 그 다 먹으면 살찌겠지? 마지막 하나만. 이거 진짜 칼로리 많을걸? 야 900kcal예요 다. 900이니까 15 나누면 얼마야? 60kcal인가? 하나 60kcal. 그리고 이게 칼로리를 떠나서 이렇게 영양분이 지방하고 당에만 몰려있으면 안 좋아. 그냥 그죠? 그러니까 칼로리를 떠나서 영양 불균형이 있어서.
포화지방은 60%잖아. 응? 포화지방이 꽉 찼다고 지금. 나 포화지방 줄여야 돼. 나 그거 막 수치 포화지방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야. 마지막,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포화지방 관리해. 요거는 밖에 직원 하나씩 줘야겠다. 근데 이거 엄청 많아요. 15개 중에 사장이 11개 먹고 직원들 한 개씩 주고. 아유, 잘 먹었다. 오늘 이거 먹은 것만 몇 칼로리야? 칼국수가 한 내가 4개 안 먹었지. 11개 660칼로리 먹었거든. 과자만? 과자만 660. 1600 정도 된다고요? 칼국수가 800이래. 그러면 한 1400 먹었네. 1400 이미 기초대세랑 오바일드. 아, 갤럭시 워치 아주 좋아요. 갤럭시 워치 굉장히 편합니다. 잃어버렸다. 대인국 볼드 왜 안 넣어주냐? 볼드 넣어줘요? 아, 뻥이에요, 뻥이에요. 아, 집에 놓고 왔어, 모르고. 아, 알았어요. 볼드 넣어줄게요. 아, 나는 근데 볼드 넣어달라고 할 줄 몰랐어. 왜냐면은 내 잘못인데, 그냥 사실 그냥 당연히 생일 선물로 주는 건데, 생일 선물에다가 그 부가 기능으로 이거를 볼드를 넣어달라고 진짜로 요구할 줄 내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 생일 선물 아니래. 아, 볼드 선물이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볼드. 야, 진짜 소인배 같다. 여기만 볼드로 있으니까. 그래서 대인국 그리고 여기 진하게 있으니까 진짜 소인배 같아.
배인소국, 배인소국. 아 원래 짤렉산드리아 도서관하고 지금 이거랑 치마 이 세 개에만 있는 영예로운 그 발드체입니다. 6개월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해드릴게요. 마대한 거, 마대한 거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저번 녹화장에서 닌텐도 독에 사인 받았는데 죄송한데 혹시 이거 뭐라고 써주신 걸까요? 닌텐도 독에 내가 뭘 썼지? 침착맨 이병건 이병건 이말년 침착맨 이병건이라고 썼을 거야. 그거 사인입니다. 사인은 알아보아도 되고 안 알아봐도 되기 때문에 날렸었어요. 닌텐도 독에 왜 했지 내가? 닌텐도 독? 아니 닌텐도 독을 만날 일이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닌텐도 독은 되게 특별한 상황이잖아. 그럼 기억을 할 텐데 왜 못했지? 닌텐도 스위치 독 아포칼립스 녹화장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아포칼립스 아 닌텐도 아 근데 기억 안 나요. 죄송해요. 워낙 정신없어. 아포칼립스 촬영은 힘들어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 내가 힘든 날은 기억이 삭제됩니다. 아포칼립스는 그 녹화가 길어가지고 자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전체하면 어떻게 해요? 레프시빌? 안 되는데? RTF4? 저 아크로뱃 프로요. 컨트롤 L. 어 됐다. 어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신다니까 말씀드린 건데 글씨 개 못 쓰시네요. 사인이야 사인. 사인 날려서 하잖아. 자 와인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베인소맨? 바로 채팅창으로 욕 처먹죠?
자, 또 시청자분이 또 만들어주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나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침투부 와인 설명회까지 또 만들어주셨어요. 밥장사 물장사님의 네. 자, 초간단 와인의 기초입니다. 자, 머릿말, 머릿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와인 기본 용어 설명, 두 번째 와인이란, 세 번째 와인 마시기, 네 번째 와인 에티켓. 자, 와인은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뭐 술 자체를 뭐 즐기지도 않고 하지만 아내가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제가 또 알아두면은 또 좋지 않겠습니까? 어? 잘리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간단 와인의 기초, 머릿말, 와인 기본 용어 설명, 와인이란, 와인 마시기, 와인 에티켓, 이렇게 네 구다리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아내와 와인을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좀 기본 사전 그 상식 같은 게 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요걸 보고 그 좋은 취미 생활 영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머릿말. 안녕하세요. 한국인 밥장사 물장사입니다. 최근에 탁구 러닝 설명회를 무척이나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업이자 취미이자 인생 그 자체인 와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작은 와인바를 운영 중인 한국인이고요. 상호명을 밝히는 것이 괜히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제일 뒷면에다 적겠습니다. 전 정말 침착맨님과 한국인들이 와인을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와인 전체로 보면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작성합니다. 와인 전문가분들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섹션 헤더를 추가하세요. 약간의 본문 텍스트 추가, 안건 페이지로 돌아가기, 제목 추가, 부제목 추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요 나름의 키치함을 좀 살리지 않았나 싶고요. 화면을 좀 바꿔야겠네. 아, 이렇게 자, 다음 와인 기본 용어 설명, 바디감, 탄인, 드라이 스위트 요렇게가 있는데 바디감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밀도 중량감, 물과 우유를 비교하면 우유가 바디감이 높고요, 우유와 요거트를 비교했을 때 요거트가 바디감이 높습니다. 아, 요거 나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바디감이란 대체 뭘까? 바디, 몸인데 몸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지? 했는데 뭔가 그 걸쭉하면 바디감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걸쭉하면 좀 약간 꾸덕꾸덕하고 좀 약간 알갱이가 씹히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텁텁하면 그런 건가? 아니, 텁텁한 건 탄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탄인, 와인을 입에 머금었을 때 특유의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 텁텁한 거는 좀 탄인? 그리고 약간 산뜻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탄인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나? 아, 텁텁은 탄인, 점도가 바디. 그러면은 텁텁한데 뭔가 막 껌처럼 씹혀, 와인을 씹어온다 이러면은 바디감이 풍부하고 탄인이 약간 떫은 느낌이 있어. 탄인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71개월 구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탄이는 강하다고 해요. 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요?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예요. 탄인이 뭐 많다, 적다예요. 뭐 많이 탄인, 적게 탄인, 강타, 약타. 아 강타. 아 이거 뭐 계속 씹혀. 그러면은 바디감이 풍부하고 강타다. 그리고 했는데 이거 상쾌해. 그러면은 약타의 바디감이 빈약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상탄인, 하탄인.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 그리고 드라이 스위트는 요거는 이제 좀 알아요. 드라이는 단맛이 없는 거. 스위트는 단맛이 있는 거. 그래서 아 요건 좀 드라이하고요. 이러면 이제 아 이게 좀 약간 그 단맛이 없구나. 그냥 뭐 포도 그 탄인과 바디감에 집중할 수 있구나. 단맛이 있으면 아 스위트하다. 아 그럼 단맛이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들으면 되겠죠. 자 바디감과 탄인, 드라이와 스위트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는 뭐 제가 뭐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드라이는 맛없는 거, 스위트는 맛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와인이란 무엇인가? 와인은 포도즙을 발효시킨 산물입니다. 포도를 으깨 달콤한 즙을 추출하고 알코올 발효를 거쳐 와인을 만듭니다. 포도의 구성. 포도는 적포도와 청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포도의 차이점은 적포도는 껍질이 적색이고 그 껍질에 탄닌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드는 거예요? 둘 다? 아까는 탄닌이라며? 여긴 탄닌인데? 아 그러네. 여긴 탄닌이라고 되는데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다른 거예요? 아 같은 거야. 청포도도 있지만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포도는 적포도와 청포도가 있고요. 적포도는 껍질이 적색이라서 그 껍질에 탄닌이 있다는 점. 그리고 포도 껍질, 적포도의 껍질입니다. 이 껍질이 와인을 붉게 만들고 입을 마르게 하는 탄닌, 즉 떫은 맛을 내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은 적포도랑 청포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적포도는 껍질을 제거를 하고 만들어야겠네요. 화이트 와인으로. 지금 주호미 작가님 포도 랄부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포도 랄부라고 하신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봤는데 뭐 어떤 부분이 랄부라는 건지. 시방 부분이 시방이라는 점. 어떤 점이 랄부라는 건지라고 했더니 시방이라는 점이 랄부와 같다. 자 알겠습니다. 자 과육, 포도과육은 수분, 당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수분과 당분과 산으로. 껍질은 요걸로 통해서 붉은색이 만들어지고 딸분 맛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화이트 와인은 껍질이 없잖아요. 껍질이 없으니까 붉은색도 없고 탄닌이 없으니까 화이트 와인은 떫은 와인이 없네? 화이트 와인은?
아, 청포도 껍질? 아, 청포도 껍질에서, 맞네. 청포도 껍질에서는 탄닌이 있고, 탄닌을 취하고, 색은, 그 적색은 안 가져가고, 이렇게. 아, 와인은 그 껍질을 통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적포도의 껍질을 벗기고 만든 화이트 와인은 탄닌이 없겠네요? 그러면 딸분 맛이 없겠네? 뭐 있어도 적겠네? 탄닌은 다 있어? 껍질에 더 많이 있을 뿐이야? 아니면은 탄닌이 껍질에만 있어? 탄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 랄브가 중요해요. 뭐 어떤 점이냐면 시방이라는 점. 자, 와인의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기원전 7000년 전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터키 동북부 지역의 코카서스 지방에서 최초로 포도를 재배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코카서스 지역을 시작으로 소아시아를 통해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로 전래되었다가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이베리아 및 프랑스로 퍼져나갔다는 설이 정설입니다. 공식적으로 맥주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난 포도주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맥주가 더 오래됐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당연히 이집트가 먼저. 그러게, 이집트가 먼저가 아니네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터키 동북부 지역 코카서스 지방에서 최초로 했네요. 모든 길은 이집트로 통한다고 하셨는데 와인만큼은 안 통하네요. 보리랑 밀은 근데 재배해야 하는데 과일은 알아서 자라잖아. 이집트는 맥주 마셨나? 아, 이집트는 맥주 마셔가지고 그 포도주는 안 쳐줬나봐요. 그래서 맥주 다음으로 오래된 술로 꼽히는데 그 맥주를 이집트에서 먼저 마셨다는 거. 자, 와인 마시기 준비물 1. 마음가짐. 보통 와인이라고 하면 어려운 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와인은 유럽에서는 한국의 탁주급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식생활에 일부화되어 있어서 와인에 대한 환상이 적어 허세가 덜한 반면 미국과 호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와인에 대해서 좀 안다는 것을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인 소비가 매우 많고 로컬 와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럽에서는 그런 허세를 찾기는 좀 힘듭니다. 이건 마치 한국에서 막걸리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우월감 느끼는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니 부디 편한 마음으로 와인에 대해 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마시는 것이 최고의 와인 마시는 방법입니다. 아, 라고 하십니다. 아, 지금 좀 약간 그 단호하게 쓰셔가지고 다 단호하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막걸리 가지고 막 우리도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나요? 지평 막걸리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면은 피곤하다. 근데 지금 약간 그 동북아시아와 미국에서는, 미국과 호주 이쪽에서는 좀 약간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음가짐 중요하고요. 와인 마시기 준비물. 이 와인. 와인을 드시려면 와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구매하실 때 무슨 와인을 사야 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품종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와인 준비물. 레드 와인.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프랑스, 미국, 칠레를 비롯한 와인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배하는 포도입니다.
풀바디에 드라이하고 블랙 커런트 블랙 체리와 같은 검붉은 과실의 맛이 특징입니다. 블랙 커런트 블랙 체리.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일이 없으니까 좀 그거네. 자, 두 번째 피노누아.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대표 품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품종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도 가성비 좋은 피노누아가 많이 생산됩니다. 낮은 바디감과 부드러운 탄닌, 풍부한 산미, 체리 라즈베리와 같은 과실의 풍미가 풍부합니다. 말벡, 아르헨티나의 대표 품종입니다. 어두운 보랏빛을 띠며 자두와 바이올렛의 향이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탄닌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중간 정도의 바디감과 드라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까베르네 소비뇽은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말벡 요거는 잘 안 들어봤는데 까베르네 소비뇽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잖아. 그래서 요거는 바디감이 굉장히 강하다. 질겅질겅하다. 그리고 피노누아는 굉장히 바디감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산뜻하다. 말벡은 약간 우유 정도의 어떤 그 중간 정도의 바디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메시 선수가 말벡을 좋아합니까?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또 있어요. 또 있어. 샤르도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대표 품종으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품종입니다. 화이트 와인 중에 바디감 있고 드라이한 편이며 시트러스 뉘앙스가 풍부하며 바닐라와 오크 풍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쇼비뇽 브랑. 프랑스와 뉴질랜드 남아공에서 주로 생산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멜론 과 여름과 열대과일 라임의 뉘앙스가 풍부한 화이트 와인의 품종입니다. 군침이 싹 도는 산미를 가진 품종입니다. 모스카토! 나 모스카토 들어봤어. 모스카토 쇼비뇽 블랑 들어봤고 모스카토 들어봤고 까르베네 쇼비뇽 들어봤어요. 모스카토 이탈리 나스티 지역의 대표 품종입니다. 청포도 과즙의 단맛을 품고 있고 청사과 서양배의 뉘앙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은 도수 스위트한 와인이라. 맞아, 이거 모스카토. 이거 잘 모르면 모스키토 아니죠?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아니 모스카토 내가 들어본 게 요거 잘 모르면 모스카토 써있는 거 사가면 돼. 와인은 아 진짜로 모스카토 좋아요. 이거 그냥 왜냐면 도수가 낮고 달달해. 진짜 달달해. 되게 맛있어요. 이거 그냥 무조건 그 뭐 음식 먹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먹으면은 평이 나빴던 적이 없어. 모스카토. 아 이게 품종 이게 그 와인 품종 이름이었구나. 그 뭐야 포도 품종. 모스카토 요거 모스카토랑 쇼비뇽 블랑은 이름만 들어보고 요거 쇼비뇽 요거는 이름만 들어보고 샤르도네는 안되고 모스카토는 다라잉. 아, 아차차 이원박 아원박.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샤르도네 요거는 안달고 오른쪽 모스카토는 다라잉. 아, 오케이. 자, 와인 마시기 준비물.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마음가짐. 아, 와인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포도가 뭐뭐 있는지. 그래서 와인의 이름에 그 품종이 꼭 들어가더라고. 포도 품종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드라이하고 스위트하고 바디감과 뭐 이런 탄닌 요 정도를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와인 품종 알아두면은 좋다는 거죠. 레드와인 3개, 화이트와인 3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와인잔입니다. 와인을 먹기 위해 와인잔이 필요합니다. 처음 구매하실 때 무슨 와인잔을 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잔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팔아요 실제로. 그래서 와인잔이 많이 그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자, 와인잔 용어, 와인잔의 각각 명칭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알아두면은 뭐 나쁘진 않죠. 알아서 뭐 나쁠 건 없어요. 자, 립, 입술을 닫기 때문에 립이라고 합니다. 립 부분의 둘레는 볼 부분보다 이게 배 흘림의 느낌 있죠? 배 흘림 기둥. 지름이 작은데 이는 와인의 향을 잔 속에 들 수 있는 대로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이렇게 날아갈 때 너무 열려 있으면은 많이 날아가니까 향이 덜 날아가게끔 이렇게 가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더 꺾이면 더 되는 거 아니야? 더 꺾이면 먹기가 불편해서 그런가? 립이 얇으면 비싼 거라고 합니다. 립이 얇으면. 그럼 병체, 그럼 병체로 먹으래. 이 사람들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병체, 병나발이 제일 안 날아가긴 하죠. 근데 이어서 봐봐. 이거 좀 그 공기랑 접촉시켜서 섞어줘야 돼. 자, 볼, 와인잔의 몸통 부분. 와인은 와인잔의 3분의 1 정도만 채우는 게 좋은데 와인의 향을 맡으려고 와인잔을 돌릴 때 흘릴 염려가 없고 나머지 공간을 와인 향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넣고 이렇게 섞어주면은 공기랑 같이 만나면서 여기가 와인잔으로 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안 나가게 막아주면서 요거를 향하고 같이 막 그 퍼져나가는 향과 이 와인의 맛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스템, 손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스템이 길면 체온이 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와인색을 관찰할 때 손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스템이 있으면 이 길면 길수록 체온이 전달이 안 되니까 와인이 그 체온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 체온을 같이 즐기고 싶다면은 온더 그 락잔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인도 그렇게 먹기도 해요? 그래서 리델 와인잔이 비싼 이유기도 하지요. 리델 와인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델 아, 좀 와인 좀 아시나 봐요. 리델 와인잔. 오. 오. 야, 이거 잠깐만. 그렇게 안 비싼데요? 23,000원인데요? 24,000원? 아, 진짜 힘 쭉 빠지게 다이소에서 이런 거 2,000원에 파는 데라고. 잘못 잘려서 싸게 팠네. 진짜 진짜 교양 없다 채팅. 호민이 형 잘못 잘려서 싸게 판대. 진짜 교양 없어. 아, 이거 얼마야? 23,000원. 이게 천 원 더 싼데? 아, 여기 천 원 빼주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뚱뚱해서 이게 여기 재료가 많이 들어갔나? 아, 이게 리델이 아니야. 이게 리델이 아니에요. 로체스터 오로라 와인잔이에요. 아. 아, 리델은 이거예요. 아, 이거는 와인잔인데 그게 없네. 그 뭐라 그러지? 스탱이 없네. 스템? 스템이 없네요. 스템 없어도 돼요? 한번 볼까요? 오랍쇼 이거 뭐죠? 그러면은 와인
병에 있는 걸 여기다 따르고 여기다 따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따르는 거야? 이건 좀 설거지가 좀 힘들긴 하겠다. 그 비눗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막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해야겠다. 비눗물로. 근데 요거 나도 알아. 디캔팅이라고 공기에 이렇게 접촉시켜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래.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효과가 있으니까. 오. 이건 뭐죠? 고급스러운 원통 케이스에 담아서, 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거 그건 안 나오네? 왜 스템이 없는지는? 니델 와인잔. 스템. 이유. 여깄네. 콜린 블로거님이 쓰셨는데 이게 스템이 있죠? 우리는 배웠죠? 스템이라는 게 뭔지.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이 쓰셨는데? 아, 알겠네. 요새 와인이 손잡이 스템이 없는 와인잔들이 많이 나오지요. 대표적인 것이 리델의 O 시리즈인데요. 와인 자체를 즐긴다기보다 단순한 음료로서의 와인을 즐기거나 파티나 피크닉 등의 편안한 분위기 자체를 즐기는 경우라면 스템이 없는 잔이 괜찮지만 반드시 스템이 있는 잔을 써야 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와인은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의해서도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실 뭐 둔감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니까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먹어라 하는 느낌으로 나온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좀 약간 그냥 이 잔 자체가 편안하게 만들어주잖아? 좀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그 스템이 있는 것보다 더 비싸요. 리델 와인잔이 지금 보면 5만원, 6만원 해요. 사실 뭐 이거 아, 다이소는 그만 얘기합시다. 네, 잘 봤습니다. 좋은 잔이네요. 자, 베이스 와인잔의 받침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리델도 스템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리델 5 시리즈만 스템이 없다고 해요. 자, 립이 있고 보울이 있고 스템이 있고 베이스 있고 굉장히 쉬워요, 사실. 그죠? 간단하잖아. 그냥 우리가 딱 와인잔을 봤을 때 어느 부위를 나눌 것 같아? 입에 대는 부분. 그리고 여기 담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대부분, 받침 부분. 요거 그거거든. 그렇죠? 베이스 뭐야? 한국말로 받침, 스템, 손잡이, 볼, 볼, 그릇, 립, 입술. 너무 쉽죠? 쉽습니다. 자, 다음. 샴페인 잔. 스파클링 와인 잔. 보통 샴페인 글라스, 프루트 글라스로 불리는 잔입니다. 샴페인의 아름다운 기포를 볼 수 있는 잔이고요. 다리가 긴 이유는 스파클링 와인에 온다가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에 온도가 미치지 않도록 길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두껍게 되어 있네요. 길려고 하면은, 길려면 두꺼워야 되니까 여기가 체온이 잘 전달 안 되게끔 길고 두꺼워요. 근데 그러면은 스파클링 와인잔으로도 요걸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온도는 더 차단이 되고. 아, 여기를 온물이지를 못해서인가? 보울이 뚱뚱하지 않아서 아, 입구가 좁은 이유는 기포가
잘 안 날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만들기 힘들어요? 요런 식은? 양파전. 보통 우리는 이제 이걸 떠올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체온도 체온도 안 닿고 여기 뭐 향도 안 날라가고 잔의 수를 어떻게 따르냐고? 이걸로 와인잔 이렇게 있으면 그 디켄팅 이렇게 담겨져 여기 따라 이렇게 따르고 스포이드로 가고 스포이드에서 일로 가고 그러면 근데 이건 그 뭐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고 한 요 정도는 요 정도면 괜찮아요.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더 오므릴 수 있잖아. 더 오므릴 수 있잖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립이 좁은 립이 좁은 와인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좁은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봐봐 이게 지금 봐봐 요것도 따르려면 따를 수 있어 먹으려면 먹을 수 있고 그니까 요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지? 내 생각은? 코? 코?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면은 그 옛날 기능성 남성 팬티 그 불알 이격 그 빤스 있죠? 그것처럼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프로젝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콧구멍에 향을 즐겨 이렇게 들어갈 때 향은 콧구멍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딱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여기를 넘어가진 않지 넘어가진 않죠
근데 약간 이 간격은 좁혀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여긴 코로 넣는데 여기 다음에 여기 이불을 넣고 여기 코로 넣고 막 섞일 것 같아서 트리케라톱스자는 이렇게. 요거 난 요거 실험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잔도 이쁘지 않아? 지금 내가 이거 생각한 순간 전 세계선 두 명이 더 생각했다. 이거 행동력 있게 움직이는 놈이 먼저 먹는 거예요. 진짜 이거 먼저 움직이는 놈이 먹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요거 확실히 향을 즐기는 음료이기 때문에 요거 오므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안 날라가게. 제일 좋은 건 조금씩 따라서 조금씩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요거 와인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하시죠. 사람마다 인중간격, 코간격이 다른데 어떻게 만듦.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게? 이게 많이 나요? 어차피 여기는 그럼 코에다 먼저 끼우고 부자는 맞춰서 하고 본을 떠가지고 부자는 본을 떠 코랑 입 그 간격을 본을 떠가지고 개인 잔으로 먹고 전용 잔으로 그냥 복 그 기성품은 그냥 대충 그 양복도 솔직히 말하면 어? 다 사람이 체형이 조금 다른데 그 기성복으로 나오잖아 사이즈 대충 옷에 몸을 맞춰서 입잖아.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요거 화이트 와인잔 다목적 잔입니다. 요거는 화이트 와인잔으로 레드 와인을 마셔도 좋고 뭐 아무튼 좋고 이거 딱 봐도 다 다용도로 만든 것 같죠. 이렇게 레드 와인에 비해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향을 유지하기 위해 기포 막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조금 담으려고 그런 것도 있을까. 방장 디자인 보다가 저거 보니까 완전 평범하네. 너무 좀 싱겁죠? 좀 싱겁지? 나는 아예 나 요런 것도 생각해봤어? 잔인데 트리케라톱스 와인잔 저장하고요. 아예 걸어 여기다 걸어. 마스크 잔. 비닐봉지 걸듯이 걸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걸어 그냥 걸어버리고 와인잔이 세울 필요도 없죠? 세울 필요도 없으니까 얘는 여기다 세워. 가슴 쪽에 이렇게 가슴 쪽에 세우고 여기 이렇게 붙여서 걸고 여기 걸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해주면 임모탈처럼 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인모탈처럼. 그래서 여기 딱 이거 딱 바지 딱 이렇게 그 잔 여기는 스템 여기는 베이스 스탑. 이게 잔이야. 유리로 되어 있는 잔. 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디자인적으로 최적화가 될 수 있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내 생각에는. 자, 그러니까 난 요런 더 향이나 이런 걸 더 보완해주고 마실 수 있게 좀 재밌는 잔이 나올 법도 한데 왜 안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나왔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인기가 되게 많잖아 와인은. 클래식한 거는 클래식한 거대로 가고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들어간 잔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특이한 와인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와인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네. 벗어나지 못해.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립, 볼, 스템, 베이스 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지금. 립의 형태가 세 개가 된다거나 요런 식의 제한이 없잖아. 요런거 요거는 아 조스가 돼요. 조스가 아 여기 유리로 안에를 또 떠가지고 조스가 요거 재밌다. 요거 재밌네요. 조스가 됐어요. 요거 와 이거 좋다. 와맥 와맥 와인 맥주 섞어 먹을 때 쏘아 이 소주 여기다 담고 따르고 와인 여기다 따르고 쏘아. 오 요거 재밌네. 이거 뭐야 거꾸로 와인 거꾸로 와인. 잠깐만 봐봐 이런거 재밌잖아. 위에서 꼴꼴꼴꼴. 근데 이게 어떻게 안내라고 위에 차있지? 어떻게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돼요? 독특한 모양의 와인잔으로 많은 양을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와인잔입니다. 기압과 수압에 의해 넘치지 않고 조금씩 내려앉은 와인잔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소장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는 과학이네. 이거는 계속 따라줘. 계속 잔이 비면 안 돼. K 와인 잔 비면 안 돼. 잔이 계속 따라줘야 돼. 변기랑 같은 원리를. 진짜 술맛 다 떨어지게 진짜. 이거 뭐 이런 거 이건 뭐 장식적인 요소죠. 사실은 기능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런 거. 이런 거 이 안에 이렇게 파가지고 하는 것도 많아요. 잔 재밌는 거 많다. 잔. 야 금속. 이따가 잔이나 한번 찾아볼까? 재밌는 잔이 많은데?
잔 달라. 자, 2개월 구독하셨다. 그거는 이제 비눗물 넣어서 흔들어야 돼. 자, 요거 레드 와인 잔, 화이트 와인 잔. 처음에는 샴페인 잔하고 화이트 와인 잔하고 레드 와인 잔. 레드 와인 잔은 사실 보르도 잔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보르도 잔, 무르고뉴 잔 뭐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의 미슐랭 식당들은 크게 와인 잔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외에 소믈리에 나이프, 적당한 가격에 나이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동 오프너도 잘 나와서 편하실 대로 구매하십니다. 이거는 뭐 와인 까는 건데 뭐 기계로 해가지고 드르르르 해가지고 그 자동으로 되는 거 있어요. 소믈리에 나이프가 없을 시에는 유튜브로 와인 오픈하는 방법들이 있으나 비추드립니다. 와인이 상하거나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편의점이나 마트로 가서 나이프를 구매하세요. 소믈리에 나이프는 그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를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하나요?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집 스타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오프너라고 합니다. 와인 오프너. 소믈리에 나이프가 와인 오프너인데요? 아, 그럼 또 검색해? 소믈리에 나이프. 소믈리에 와이프가 아니고 소믈리에 나이프. 소믈리에 나이프 맞네, 이거. 이거 그래, 이거 그 비둘기. 자, 요거 와인 기본 매너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와인 그 먹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먹을 때 와인 받기, 와인은 기본적으로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아둔 상태로 받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비록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와인잔을 들면 상대방도 와인잔을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와인병을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가 되고 병에 부딪혀 잔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두 손으로 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괜히 막 안절부절할 수 있어요. 막 두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따라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테이블에 놓은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냥 받기가 좀 불편하면 한쪽 끝에 가볍게 올려주거나 목례를 이렇게 살짝 해줘도 됩니다. 요건 이제 약간 로컬 룰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올리면은 올려서 해야 돼서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자, 와인 따르는, 그 끝이야? 기본 매너는 와인 받기 하나밖에 없나요? 기본 매너에 와인 따르는 방법이 또 있어요. 따르는 그 매너. 와인을 누구부터 따라야 할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으니까요. 연장자, 상사 우선이고 성별을 굳이 따지자면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접대를 위한 자리라면 당연히 접대 받는 쪽이 먼저입니다. 대접 받는 쪽이 먼저 따라짐을 받는 거고, 여성이 굳이 따지자면 여성이 먼저 따라짐을 받는 거고, 연장자가 따라짐을 받는 거고, 상사가 우선 따라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와인은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요? 와인을 따를 때는 보통 잔의 3분의 1 정도, 이거 아까 나왔었죠, 3분의 1 정도까지 따르고요. 헷갈리면요 볼의 가장 넓은 부분까지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병이 잔에서 떨어질 때 병을 살짝 따를 때 이렇게 비틀어주죠. 와인방울이 잔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르다가 살짝 꺾어주면서 해도 됩니다. 살짝 꺾어주는 거예요. 아시죠? 와인 그리고 따라줄 때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따라요. 이 끝에를 잡고 이렇게 하더니 쓱 이렇게 쓱 이렇게 하나? 쓱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쓱. 몰라, 이렇게 따르던데? 이렇게 쓱쓱. 아, 라벨 보여주려고. 아, 라벨이 있으니까 라벨을 보여주려고. 아,
와인은 워낙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라벨이 필요하지. 우리나라는 뭐 사실 뭐 소주 맥주 하면 뭐 뭐 맥주 뭐 종류 많긴 하지만 그럼 뭐 무난 거 같아. 상표 가리고 따르는 게 예절이라고요? 또? 뭐야? 그럼 나는 나한테 예절 안 무례하게 한 거야? 나 왜 나한테 무례하게 따랐어? 막 나 막 저 자식 저 길바닥 출신 저 뭐 모르는 놈이니까 그냥 막 따라야지 무례하게 따라야지 이랬다고? 나한테? 먼저 무례했잖아. 자 아무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잔래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의 주요 음주 문화 중 하나가 첨잔하지 않기라는 건 기본이죠. 하지만 와인의 경우는 첨잔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따르는 거죠.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상표를 가리는 것은 이 정도 술밖에 대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이 정도 술밖에 대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거는 이 정도 술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는데 보여줘야 이 정도인지 아닌지를 알잖아. 자 그렇다면 와인을 그만 마시고 싶을 때는 그라스를 다 비우지 말고 소량 혹은 4분의 1 정도 남겨두고 누군가 첨잔하러 갈 때 으르렁거리면 돼. 살짝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와인 더 맛있게 먹기. 와인 할 때 짠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눈을 바라보지 않고 건배를 하면 3년 동안 야스를 못한다는 저주에 걸린다고 합니다. 아 건배를 할 때 항상 상대방 눈을 보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야스를 3년 동안 못해요. 상관없다고 다 상관없다고 상대방 눈 안 바라보고 해도 된다고 하시는 채팅창들이 있는데 그래도 쳐다보고 하세요. 그게 에티켓이니까. 자 와인을 더 맛있게 마시기 스월링이라고 하는 행위인데요. 잔을 아우 맞아 이거 많이 봤어 그치? 어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죠. 잔을 따른 후에 공기와 섞어서 향을 발산시키기 위해 둥글게 돌려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스월링을 하게 되면 와인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와인 속에 잠자고 있던 방향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며 와인 특유의 향이 발산되는데요. 공기와 접촉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와인 향을 부케라고 합니다. 부케. 어 부케. 그러니까 스월링을 하면서 어 스월링을 하니까 부케가 올라오는데 특유의 향. 와인 부케. 이렇게 한번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끝났어.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와인을 설명해봤어요.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와인 먹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인바 오아시스 경주 방장 밥장사 물장사 만들. 이 오아시스는 제가 그 경주 갔을 때 두 번이나 뵌 그 사장님 아닙니까? 또 오아시스 와인 여기는 여기를 제가 그 가족끼리 그 경주 내려갔다고 했었잖아요. 그 침투부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황리단길에 있는데 아 블로그 분이 하셨네. 갔는데 지나가다가 사장님이 인사를 하셔가지고 아는 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소영이가 술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기가 이제 힘드니까 아 다음에 뭐 밤에 한번 나와서 갈게요 했는데 밤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 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요렇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영이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사장님이 또 만들어 주셨네요. 자 고맙습니다. 와인은 요렇게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바디감
탄닌, 드라이 스위트 요 정도 용어 기억하시고요. 껍질에는 뭐가 있다? 탄닌이 많다. 그리고 와인의 역사는 맥주 다음으로 오래된 술인데 그 터키 북동부 지역의 커카서스 지방에서 최초로 포도를 재배해서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리고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준비물 첫 번째 마음가짐. 와인은 어렵지 않다라는 마음가짐. 두 번째 와인 품종에 대해서 좀 알아야죠. 내가 뭐 체험해본 바로는 모스카토 굉장히 단술이다. 단 화이트 와인이다. 그래서 요거 먹으면은 대부분 만족한다. 와인 잔. 잔은 뭐로 돼있죠? 립, 볼, 스템,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와인의 기본 매너는 와인을 받을 때 그냥 땅바닥에 놓고 받으면 된다. 근데 하지만 막 따라주는데 가만히 있기도 좀 뻘쭘하면은 살짝 잔을 베이스 부분을 좀 잡아주면은 좋다. 그리고 첨잔해도 무방하고요. 와인은 상사, 연장자, 여성, 접대 받는 사람이 따라줌을 받는다. 그리고 와인은 3분의 1 정도만 따르고 그만 마시고 싶으면 와인을 살짝 바닥에 깔아요. 바닥에 깔아가지고 더 안 따라주게 한 다음에 더 따르려고 하면 살짝 거절의 의사를 살짝 밝히시면 됩니다. 근데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써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했는데 아이 더 먹어 그냥 그래가지고 더 따라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해? 네? 와인은 보통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배할 때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건배 요 정도. 그리고 흔들어주기, 흔들어주면서 향을 즐기기 요 정도. 자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와인 잘 배웠어요. 이건 이제 제가 개발한 와인잔. 제가 개발한 코로 향도 즐기고 입으로도 최대한 좁게 해가지고 향이 안 날아가고 이 안에서 향을 그 머금을 수 있고 귀에 아예 걸고 그 스템과 베이스를 그 가슴에 지지할 수 있게 아예 안 들고 먹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요것도 필요하다. 주유구는 안 날라가게 꽈 한번 꽈 따르긴 좋게 이제 여기다 따라 주유구 이렇게 약간 물담배같이 좀 약간 그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한 느낌의 아 그니까 뭐 기본적인 클래식 잔으로 먹어도 되는데 요런 식의 잔도 좀 제시를 해보는 거지. 이거 병 마스크? 되게 비싸겠다. 병 아니고요 마스크형 와인잔이에요. 마스크형 와인잔. 그리고 이게 왼쪽이 이게 1번이 그 컨셉트고 2번이 좀 더 그 최적화 시켰을 때 임모탄 조처럼 이렇게 좀 여기 마스크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이게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딱 잔으로 딱 여기 고정시켜놓고 재질은 유리. 와인이 얼마 남은지 알아야 또 따라주니까 상대방이 이것도 저장해놔야겠다. 요거는 가면형 와인잔. 전에는 뭐였지? 트리케라톱스 와인잔. 가면 와인잔, 트리케라톱스 와인잔. 특허 하나 내놓죠 혹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먹는 거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넘어지면 즉시 동맥 베어서 사망할 듯? 그러면은
와인 슈트. 와인 슈트. 동맥이나 중요한 그게 지나가는 곳은 잘 안 잘리게 특수로 좀 더 덧대서 만드는 특수 그 와인 슈트. 그 스케이트 선수들이 동맥 지나가는 데나 이런 데는 더 강화해서 입는 그 슈트들을 입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이트 날에 이렇게 베일 수가 있어서. 와인 슈트. 실제로 그렇게 해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짓다는 유용하다 싶어서 그림 저장해두는 거 게열받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5시쯤에 나가야 돼요. 5시쯤에 왜 나가냐면은 8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또 합니다. 그래서 다운이 아 그래요? 안 돼요? 신문 보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따가 라이브에 8시에 그 오시면은 그 다운이 그 하는 거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섬유 유연제입니다. 다운이. 자 그러면은 아 신문은 근데 그 볼 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옛날 신문이라서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있구나. 박람화가 그림 보여줄까요? 아, 그림 네 진짜 지금 6회까지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이 진짜 많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 동양화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잔 구경 더 해주세요. 그래 잔이나 더 보자. 보여주기가 애매하네요. 닥터 프로스트 10주년 연재 마무리 축하 축전. 아, 근데 보여줄 수가 없다. 지금 보니까. 그 대신 이거 보세요. 배민
배민 카드 콜라보 카드. 자, 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에 누가 마크 대본 썼대. 치마에 그 미스테리 이야기 썰 뭐 게시판 만드니까 되게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뭐 어디서 딴 데서 막 퍼오시는 거겠지만 일단 그거 보는 맛이 있더라고. 그 만들길 잘한 것 같아요. 그 이수자님이 만들었는데 일단 퍼오실 때는 그 출처를 좀 써주세요. 발드 발드로 이게 표시 발드 발드로 뭐 어딨지? 없는데요? 마크 검색하면 나옴? 전체 글에 있나? 있다. 베드라지 마크 대본 유출. 호민이 형, 저 집 전지기에 나무 좀 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혼자 할 수 있지 않나? 아, 좀 해줘요. 아, 예예. 예.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밥 없어요? 아니, 진배지 왜 이걸 차점이라고 써놔? 쟤는 맨날 밤만 자자. 그 종수 씨, 제가 밥 드릴게요. 땅굴 파서 몰래 호민이 형 농작물로 간다. 농작물 다 파괴한다. 조수씨 여기요. 차짬. 허탕하게 웃으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침. 이게 다 호민이 형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 에? 저 찾으시나요? 짐, 아니에요. 나무나 빨리 캐어세요. 주, 아, 예, 예, 갑니다잉. 아, 짐, 후다닥 도망가서 일하는 척 하는 침착맨. 자신의 농작물이 파괴된 걸 본 주. 아이, 개웃기네. 머리를, 입을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긁으면서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 짐 호민이 형 무슨 일이 있어요? 나무나 빨리 주세요. 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뽑는다. 주 나무를 나무를 주며 나무를 주며 이거 네가 했구나. 짐 웃으면서 저 아니에요. 종수 씨가 다 가져갔어요. 주 종수 씨 집 앞에서 자기의 농식 자신의 농작물을 발견한다. 차참.
엄청 억울해하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침착맨님이 다 하셨지 않았어요? 아 이러면서 소동이 아 개웃겨. 마크 대본 유출 왜 유출시켜 대본을 응? 마크를 못하잖아 그러면 야 여기 뭐 재미로 하는 성격 테스트 경제학 이야기 별게 다 있네. 숨쉬기 운동 가설. 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씨 그린 거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봤는데. 2시간 전. 뭐야 이거? 어?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2시간 전이면은 어? 1시 43분인데. 숨을 개세게 쉬면 운동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숨을 의식적으로 강하게 쉬면 운동이 되지 않을까? 단점은 주변에 누가 있으면 수상해 보이는 정도인데 효율적인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거 붐따 좀 만들어주세요. 붐따 침하하 옆에 붐따 재벌집 막내 아들 진성준 이수재님 닮았음. 염타로 만들래. 치마 옆에 염타. 치마 염 누르면 빠끄. 그래서 치마랑 염타랑 그 해가지고 그 빼고 남은 그것만 해서 치마 올리기. 자, 잔 한번 보겠습니다. 잔. 아, 그리고 내일 민호이 님 오십니다. 민호이 님. 바카라 잔 검색. 특이한 잔 구경하기. 야 별로 안 특이한데요? 야 별로 안 특이한데요? 우와 씨 별로 안 특이한데? 트리케라톱스 미만인데? 트리케라톱스 미만잡 가면 와인잔 야, 이 세공바, 어? 꼰대 가르성 바카라 협업
한정판 크리스탈 와인잔 하코트 도쿄 출시.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그거잖아, 어? 그 나 옛날에 했던 게임 뭐지? 나 옛날에 했던 게임. 아, 그 옛날에 했던 게임 그거 이거 해골 나오는 거. 어, 그림 판단고. 이거 그림 판단고 같다. 야, 이거 얼마야? 꼼데 가르송과 프랑스 럭셔리 테이블 웨어 브랜드 바카라가 손을 잡았다. 50만 원. 잔이. 야, 이쁘긴 이뻐. 어? 50만 원. 꼼데 가르송. 여러분 같으면 이거 먹어요? 이걸로? 사먹어요? 와인잔? 이걸로? 저도 안 먹어. 또 뭐 그거 없나요? 특이한 잔. 해골. 이거 해골 샷잔. 이거 6,800원인데 이거는? 이걸로 먹지. 이걸로 잔뜩 사서 먹지. 이게 더 재밌는데. 우제잔. 우제 샷잔. 아니 이거 대가리 우재쿤 대가리에다가 이거를. 어, 우재쿤이 이렇게 커피잔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 와 이건 진짜 해골 같다. 우유 이렇게 타니까 커피에다가. 어. 이게 6,800원밖에 안 한다고? 그 꼼데가르송 못 사지. 콜라보 제품. 어? 이거 어? 이게 잔이야 잔. 서로 이렇게 빨대 꽂아서 먹는 거야. 근데 봐봐요, 잔인데 두 개가 따로야. 같이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여기는 요걸 담고 여기는 요걸 담는 거야. 요거 재밌다. 요 아이디어 재밌네요. 야, 요런 거.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도 얼마? 2만 원. 이렇게 재밌는데. 나 아까 그건 50만 원. 이거 얼마나 재밌어 이거. 한데 나 여기 그 모바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 특히 쿠팡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 쿠팡이 좀 약간 좀 쿠팡이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쿠팡 가잖아? 쿠팡 있죠? 어? 괜찮네? 모바일로 보면 개 짜증나는데? 옆 모바일로 가야지 개 열받아. 여러분들 모바일로 검색해보세요. 특이한 잔 쿠팡. 그리고 쿠팡 나오죠. 이거 눌러요. 개빡돌아 이거 진짜 개빡돌아.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딱 누르잖아. 개 지저분해. 나 그래서 쿠팡 나오면 그냥 나가버려. 앱으로 계속 보라고. 앱 개편하다고? 아니 나 앱으로 하는 거 싫어해.
그니까 그러면 난 여기에 검색이 안되게 하든가. 그쵸? 여기 검색이 안되게 하든가 앱에서만 검색이 되게 하든가 여기 해서 한 다음에 여기 막상 들어가니까 앱으로 자꾸 보라 그래. 자꾸 치마 앱으로 만들래. 그리고 생선 생선컵. 야 요거 요거는 이미 한번 지나갔나봐 요거. 그죠? 요거 한번 지나간 것 같아. 요것도 두 개거든?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요것도? 아 요건 아니네. 특이한 게 없다? 야 이거 봐 대가리. 설거지 안 되는 스타일이 취향인 듯. 아까 좀 나오는 것 같았더니 안 나오네요. 아 쿠팡이라고 써서 그래. 이런 거 이거 아까 본 거 꽃. 어? 섹시 커플 술잔. 나 있는데? 섹시 커플 술잔. 술잔. 이거 그 베텐에 조혜정 작가님 여행 갔다 오면은 술잔을 하나씩 사서 선물로 줘요. 이거 하와이고 이거 유니버설 스튜디오였나? 주라기공원. 주라기공원 컵. 이발려 써있네. 요건 뭐더라? 모스크바 뭐 뭐였던 것 같은데? 이건 위인님이 갔다 와서 주셨나? 누나가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세 개. 여기 엄청 많아요. 코끼리도 있고. 누가 했더라? 가면도 있어. 코끼리는 최금수 선생님. 이건 통천이 줬던 것 같은데. 이거 그 뭐지? 거기 나오는 거 무한의 주인에 나오는 누가 사줬더라? 이거 통천이었나?
돼지 얘기 너무 많아. 좀 이거 박물관처럼 따로 팔겠어. 선물 모아놓은 거. 저기가 꽉 찰지 몰랐어. 대본 개잘못 들었대. 아 바로 대본 올라왔네요? 또 호드 갔던 거 봐. 진짜 호드 가. 아 이거 잔 보려고 원래는 그거 보려고 했는데 그게 떴네? 뭐 할까? 제 딴 거 할 거에서 찾아볼게요. 스트레인지 글라스 검색. 이게 내 거 따라한 거 있다. 트리케라톱스. 약간 요 거꾸로 안 차이지. 이거 좀 비슷한데 요거? 이거 나무뿌리. 옆에. 근데 내 그 잔의 개념을 깨부순 마스크 잔은 없다, 그지? 이렇게 장식 요소만 있고 멋있긴 멋있는데, 야 이거 멋있다, 이거 깎은 거 와인잔 아래 이걸 깎은 거야, 어? 와인잔 아래를. 위노 스피더 시퍼 검색. 아 이거 어 요즘 비슷하다. 아 빨대를 달았어. 아니 빨대를 달았어요 와인에. 되게 꽤 있어. 삼국시대 무슨 잔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근데 나는 근데 좀 약간 다르긴 해. 나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내가 왜 이걸 얇게 만들었어. 향이 안 날아가게 막으려고 위에를 좁힌 거잖아. 근데 여기는 위에 열대로 열어놓고 하면은 이 보호하겠다는 그게 퇴색되지. 좁히고 그 대신 좁힌 대신 향을 어떻게 맞냐는 거를 트리케라톱스로 해결한 거죠. 여기다 끼워가지고 향을 직접적으로 배송받아서 좁은데도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고 이제 작게 해서 마시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끼우고 먹는 게 불편하니까 마스크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발전한 게 그 마크2가 이제 마스크 잔, 마크1이 트리케라톱스 잔. 설거지는 비누물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근데 요것도 재밌다. 재밌긴 아이디어가 재밌네. 아 술병에다가 술병에 꽃 아 술병에 꽂는 와인잔. 병에다 꽂아버려 그냥. 나발 따로 안 꽂고 그냥 여기다 꽂은 다음에 그냥 마시는 거야. 나발
나발잔. 이렇게 나발잔. 짠. 근데 이 특성상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기의 접촉이 영어 잘 안 돼 가지고 흔들 때 요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나발잔.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와인 거치대. 와인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와인 거치대요.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재밌게. 아, 이런 것도 있어요. 끈에 붕붕 떠있는 것 같이 보이게. 응. 재밌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균형이 어떻게 맞아? 이거 어떻게 된다고? 매직 러프. 아, 이거 하나로 받칠 수가 있어? 이게 길어서 여기가 받침이 이렇게 돼서 그런가? 별 한 개. I found this in a store. Don't buy this. Scam alert. Scam alert. Scam alert. They scammed me for 500 US 달러. 56 뭐야? 얼마야? 60만 원, 70만 원? 이거를 돈이 맞나? 자, 다른 거. 이런 것도 있어요. 파이프. 파이프. 아, 와인을 굳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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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아까 그거 빨대, 빨대잔. 요즘 외계인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확실히. 요거 하나 사볼까? 아마존에 파네? 한국에서 팔면. 와인, 와인 빨대잔. 뱀파이어 빨대. 특이한 유리컵잔. 여기 있다. 28,000원. 한번 사볼까? 11번가 아마존 검색. 어, 맞아. 나오는데? 근데 여기 다 있진 않아. 번역을 해야 돼가지고. 빨대 와인잔. 지나갔어요? 어, 있다. 근데 비싸네? 아, 4개 세트야, 4개 세트. 하나에 10,000원이 안 돼. 어? 이거 하나 살까?
맛볼 때 산화를 최소화하는 빨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트 애호가를 위한 훌륭한 선물. 이 유리 제품의 빨대 기능은 과도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 바닥에서 포트, 와인 또는 술을 끌어냅니다. 내장된 빨대를 통해 더 강렬한 맛을 즐기세요. 그리고 재미를 위해. 생각보다 안 커. 이거 생각보다 안 커요. 되게 작아. 요만해. 리뷰. 훌륭한 대화 스타터. 아, 이걸로 대화가 되나봐. 남편은 관심을 끌기에 모임 중에 계속 그것을 뽑습니다. 귀엽다. 작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작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작다. 크기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작은가봐. 술잔같이 그거였나? 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네요. 다시는 사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음. 사진이 기만적임. 안경이 너무 작음. 너무 작은 엄저 요만하대. 이건 장난감 크기의 안경입니다. 사몬즈. 그래, 너무 작아. 큰 거, 큰 것도 있을 텐데. 이거를 검색하자, 그대로. 빨대 10%? 구글에 와인 글라스 마스크라고 검색하시면 킥스타터 제품을 182달러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치. 아니기만 해봐. 구글 글라스 마스크. 애완은 들어가고 왼쪽으로 애완은 들어가고. 위로 들어와서 에어가 들어가서 향을 즐길 수 있게끔 이게 완전 밀봉을 해가지고 먹겠다는 거 아니야? 내 거랑은 좀 다름. 근데 좀 다름 내 거랑은 확실히. 지금 이게 좀 신선하다고 하면 내 거 제시하면, 내 개념을 제시하면 깜짝 놀랄걸? 왜냐면 이거는 일단 마시는 거잖아. 나는 아예 마스크야, 마스크. 더 마스크 쪽에 진화했어. 마스크 쪽으로 잔 이 스템하고 베이스가 여기를, 여기를 찍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지지하고 있어. 그냥 애초에 35부 모스트 크리에이티브 유니크 글래시스. 손도 필요 없지 될 건.
인터넷 웹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독특한 와인잔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빨간색 컵 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와인잔인데 올려놨어요. 근데 마시고 싶어. 띠용 띠용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띠용. 왜냐? 스프링이 있으니까. 자 다음. 와인잔인데 옆에 비키니 잔에다가 따라줄 수 있어요. 굽혀져 있어요. 굽혀져 있어.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와인. 아 여기 아래 바닥이 이게 닫혀있고 거꾸로 와인이 되나봐. 위로 마시는 건가봐. 살짝 기울은 와인. 그리고 요거는 요 각선미 와인. 여기는 요건 일러스트랑 뭐 이어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요거는 그래도 이어지잖아.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이 뭐야 이게? 요 그러니까 요런 걸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 드레스. 왔다. 꼬냑, 와인. 뭐야? 샴페인. 아, 이거 띄어낼 수 있나? 띄어낼 수 있나 봐. 잔 하나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지퍼. 지퍼잔. 아 옆에를 들 수 있어요? 아 와인잔인데 컵처럼 빨대 와인잔. 요거는 일회용품 같이 생겼는데 와인잔. 요거 뭔 마크더라? 이거 요 옆에 기울기. 옆에가 기울었어. 여기 립 부분이 기울었죠. 보울하고 립 부분이 기울었어요. 여기 질질 새는 거 옆으로 따르기. 코르크마개. 야 이거 제일 창의적인 30개 갖다 대도 안 된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 한국의 승리다. 아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생각이 안 되나? 마스크에 붙여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잔의 개념에서 못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틀을 못 깼어. 그냥 잔 안에서만 생각을 했어. 잔 안에서만 해결을 잔 안에서만 하려고 그래. 마신다는 개념으로 넓혀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요런 거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반적인 와인잔이야? 일반적인 와인잔인데 칸막이가 있어.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칸막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다 다른 술을 담아.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떻게 섞여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이렇게 뽑아낼까? 아까 그것처럼? 난 이게 랜덤으로 하나가 딱 섞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 다 넣고 뭘 넣는지 몰라. 뭐가 섞인지 몰라. 세 개 이상 섞여.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 칸막이를 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알잖아. 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엉켰어. 아니면은 슈트를 아예 하자. 슈트를. 있고 이거를 몸에 이걸 하나 채워. 근데 유리로 돼 있어. 몸은 여기 있지. 그래서 몸을 이 둘레로 여기다 와인을 와인을 여기 그 군형의 이 방에다가 하나씩 다 따를 수 있어. 팔기통으로. 여기는 주입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이드 와인하고 뭐 레드 와인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섞어가지고 코는 코대로 향을 느끼고 입은 입대로 넣어서 향은 안 날아가게 하면서 공기랑 잘 섞이게. 그리고 아까 그 넣었던 그 여기 있죠. 여기 공기 같이 연결해가지고 섞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 괜찮지. 여기 찰랑찰랑. 요러면은 와인 슈트, 와인 마스크. 요 개념은 내가 최초 같은데? 몸 체온 때문에. 아, 체온 때문에 따뜻해지는구나. 그러면은
몸하고 이격을 하면? 아니 이격을 해야 체온 때문에 안 뜨거워지지. 피티 첫 부분에 매너와 마음가짐 어쩌고는 다 어디가고 이런 흉물만 남. 아 이게 이거랑 매너랑은 상관없지. 요거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이쯤 여기까지만 딱 해서 와인잔 요 정도만 차있으면은 괜찮잖아. 아니면은 머리에 지는 이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머리에 인 거를 그냥 여기다 잔 형태로 따로 떼는 건 어때? 머리에 이거 다니면 무겁잖아. 그래서 여기서 체온에 문제가 있네? 체온에 문제가 있네? 그럼 머리로 바꿀까? 왜냐면 이격시키려면은 다른 데다 하면 효율이 중력이 작용되니까 머리에 이는 게 제일 부담이 없거든? 근데 부담이 없을 거면은 아예 따로 떼어내서 손으로 그냥 들고 마시는 게 계피 같은 거 넣고 뱅쇼 마시면 그만이야. 아! 그래 이걸 뱅쇼로 하면 되잖아. 뱅쇼 슈트, 뱅쇼 마스크. 더 좋죠? 오히려 더 좋죠? 따뜻해지면? 보온 돼서? 저기에 저거 넣는 거는 어떻게 넣는 거? 여기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날아가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꽈줘야 돼. 이렇게 꽈서 이렇게 한번 꽈서 유리관으로 증발 안 되게 꽈서 증발 안 되게 그런 느낌. 자, 이것도 저장하겠습니다. 이건 마크 3으로 하겠습니다. 뱅쇼 시트, 뱅쇼 마스크. 원래는 이게 제가 만화 그릴 때는 요게 이제 만화로 한 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화로 나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 만화로 나왔으면 아... 감다죽 어? 공떡 시즌2 너무 사고 싶어요. 빨리 개발해서 출시해주세요. 침착맨 마크도 하나 달아주세요. 아무튼 다음 거 하겠습니다. 30분가량 남았거든요.
지금 눈 온다고요? 아, 나 눈 오면 좀 빨리 꺼야 되는데? 눈 오면 빨리 꺼야 돼. 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오래 할게요, 내일. 안녕. 그리고 금요 내일 민호이님 초대서 금요일 날 펄풍 그 특집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구독하지 마세요. 치마에 우제 모음 떴다고요? 계력 계력 우제잔. 우제 손잔. 호민대사 우재물잔. 두고 우재잔. 생각하는 우재잔. 반신욕 우재잔.